안녕하세요. 엄미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베 바카스남 사건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바카스 할배 먹고 왔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노년 여성과 성매매 이후 여성의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최초 유포자는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JTBC에 따르면 노인과 성매매를 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음란 사이트에 올린 사람은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46살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 등급을 높이려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아는 철든 남성들이 성매매하고 영상 찍고 영상 보고 한다. 일베 바카스남 불법 촬영자 46세 서초구청 직원 포토라인 언제 서나요? 일베 바카스남 서초구청 직원이랍니다. 올린 건 40대. 유포는 일베 회원 20대. 일베 바카스남 덕분에 진범을 잡은 거잖아. 이걸 일타 쌍피라고 하는 건가? 파면 안 하면 연금 타먹는다. 꼭 파면되길 바람. A씨는 지난 24일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서초구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